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기초 회화의 필수 영단어를 알려드리고 있는 Vivid English Guy Lucy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suffix 접 미사를 배워볼 텐데요. 꼬리 밑자로 단어 뒤에 위치하는 추가적인 단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바로 meant를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거 되게 많이 보셨죠? 근데 이 meant가 붙으면 도대체 어떤 품사를 바뀌시는지는 기억나시나요? 안 나실 수도 있죠. 자, 바로 명사. 99.9%는 명사입니다. 아주 흔치 않게 동사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변의 편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meant가 뒤에 붙으면 어떤 뜻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주로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데요. 뜻으로는 무엇의 행위 혹은 결과로 이제 뜻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뜻을 머릿속에 잘 입력하시고 바로 첫 번째 단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advertise입니다. 이것만 봐도 바로 단어가 떠오르시죠? 뭐죠? 광고하다예요. 근데 meant를 붙이면 뭐가 되죠? 너무 쉽죠, 여러분? 광고가 됩니다. 근데 우리 이것만 배우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겠죠? 동열은 뭐가 있죠? commercial. 자, 커머셜가 있습니다. 자, 커머셜하다면 상업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커머셜은 광고라는 뜻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좋아요. 그럼 advertisement, commercial까지 같이 외우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단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instrument입니다. instrument 많이 들어보셨죠? 뭐죠?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instrument는 피아노인데요. 어떠세요? What is your favorite instrument? 하면 그건 이럴 땐 악기겠죠. 하지만 보통은 기구라는 뜻도 쓰니까 같이 혼용했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기구는 악기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원래의 단어는 instruct에서 왔어요. instruct는 뭐죠? 지시하다, 지휘하다 이런 뜻이죠. 아니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쳐 이것도 instruct 하는 거고요. 뒤에 instructor 하면은 지휘자 혹은 지시하는 사람, 지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얘는 바로 뭐뭐 하는 자가 되죠. 사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요. instrument 말고 기구라고 할 때는 말이죠. equipment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equipment니까요. 자, 이것도 ment가 있죠? equipment입니다. 이것도 같이 봐두시면 일석이조가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단어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enlarge. 자, 이거 배웠잖아요. in 배웠죠. 안으로 come inside에서 large. 자, 그래서 안에서 확대 이렇게 확대하는 거였죠. 그래서 확대하다. 아우, 아는 단어 나오니까 반갑죠, 여러분. 확대하다. 벌써 까먹으셨다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 머릿속에 절대 잊히지 않을 수 있어요. enlarge에 meant를 붙이니까 당연히 이거 동사만 날라가면 되잖아요. 그쵸? 확대입니다. 너무 쉽죠? 확대, 확장. 그리고 동의어로는 expansion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좋아요. 자, 아, meant나 shun 붙으면 아하, 명사구나. 다 이제 감 잡히시죠? 점점. 좋아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adjust. 이거 뭐예요? 예전에 배웠던 modify와 같은 뜻이죠? 뭐죠? 수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수정하다. 요거 자체만 뜻이 같다는 거죠, 여러분. meant가 붙으면 달라지겠죠? adjust는 수정하다. 동사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다 빼면 되는 거 알고 있죠? 하다 빼면 뭐다? 수정. 조정. 어, 맞죠? 아, 이거 맞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alteration이라고 해서 이런 뜻으로도 대신해서 쓸 수가 있는데 adjustment보다는 조금 더 어색한 단어죠. 같이 알아두시면 아, 이게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아, adjustment. adjustment 안 떠오르신다고요? 아, modify. 이것도 안 떠오르면 아, 맞다. 홈페이지에 뭐 수정할 때 modify 누르는 거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떠오르시기 쉽겠죠? 그렇게 해서 또 외워두면 지금 제가 방금 말한 단어에 몇 개 들어왔어요? 4개 들어갔죠? 네 개는 쉽게 외울 수가 있고 연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되니까 잊지 마시고 활용해주세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or나
멘트입니다. 자, 이거는 흔하죠? 이거 뭐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오르내멘트 하면은 크리스마스 장식품이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오르내멘트라고 하면은 보통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그 장식품들을 말하는데요. 오르네이트 자체는 어떤 뜻이냐면 화려하게 장식된이에요. 그러면은 된이니까 품사가 뭐죠? 형용사겠죠. 좋습니다. 형용사인데 멘트를 붙여서 장식품이 됐어요. 좋아요. 그러건 요건 특이한 케이스니까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아까 제가 주로 동사를 명사 만든다고 했지? 항상이란 말은 안 했어요. 그쵸? 이런 변형편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ornament, Christmas ornament, Christmas 장식, 트리 장식품인데 그럼 다른 뜻 뭐가 있을까요? accessory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또뭐 있어요? 우리 decorate 하는 건 뭐예요? 장식하다. decoration. 장식품이죠. 이렇게도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섯 번째 단어 확인할게요. 여섯 번째는 fur입니다. 그 털의 fur는 유죠? 그거 아니고요. 그쵸? ferment인데요. 아, 이거 우리나라는 발효식품의 국가이기 때문에 발효를 많이 하죠. 된장도 발효, 뭐 청국장도 발효, 김치도 발효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김치냉장고가 핫한 건데요. 이건 사실은 fervere이라고 해서 to boil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라틴어고요. 이 뜻은 뭐예요? 끓이기 위한, 끓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멘트를 붙이니까 뭐가 돼요? 발효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잠깐, 아까 99.9%는 명사, 나머지 0.01%는 동사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 0.01%에 해당되는 게 나왔네요. 그쵸? 아, 0.1%겠죠? 이거 빼고. 제가 숫자에 약해요, 여러분. 대신 영어에 강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ferment. 자, 요게 to 보여죠. 저는 발효시키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 김치 냅두면 되는데. 그쵸. 끓여서 발효시키는 것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막걸리라든지 이런 거 끓이죠, 여러분? 그쵸.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떠오르시면서, 아, 발효시키는 거구나. 오래 삭히는구나. 우리 불만 있다고 삭혀지는 거 아니니까, 끓여지는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연상하시면서, ferment는 발효시키다라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건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assign. assign은, 내가, 너는 이거 하고 넌 저거 해. 지금 제가 임무를 혹은 태스크를 배정한 거죠. 맡겼습니다. 배정하다. 자, 임무를 여기저기 맡겼어요. 그냥 이거 보통 이렇게 일을 배정한 거죠. assignment은 그래서 과제나 임무가 됩니다. 자, 학교에요. 과제예요. assignment의 쉬운 버전은 뭐죠? 아주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homework. 근데 임무예요. 임무, 그럴 때는 chore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단어들이 보이시죠? 이것도 각기 다르게 외우셨다가도 같이 쓸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지금 늘어난 단어가 네 가지나 되죠, 그렇죠? 아주 아주 쉽게 단어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treat입니다. 자, 우리가 저도 번역할 때 treat을 어떻게 번역할지 정말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근데 treat은 보통은 다루다 정도로 무난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treat은 내가 대하다도 되고, 그쵸? 내가 처리하도 되고 다 되는데 보통은 다루다는 좀 둥글둥글 쓸수 있으니까 다루다라는 뜻으로 일단 보고 다루는 거를 이렇게 멘트 붙여서 명사화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다룰 때는 치료도 될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치료나 처치입니다. 처리하다 할 때는 처치가 되다, treatment라고 하고요. 저희가 치료하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메디케이션 했다고도 할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트리트먼트는 무조건 치료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치료가 아니라 피부과 가서 치료받는 것도 트리트먼트라고 하지만 제가 미용상으로 받는 것도 트리트먼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 우리나라 트리트먼트 아시죠? 이게 그거 트리트먼트예요. 자, 좋아요. 뭔가 플러스 알파 될 때도 트리트먼트라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 치료다 싶으면은 헷갈릴 것 같다. 메디케이션 쓰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enroll입니다. 이 친구 많이 본 것 같은데 내가 잘 쓰진 않는 그런 단어죠. 자, 좋아요. enroll은 바로 등록하다, 입학하다요. 자, 이렇게 제가 쓰면은 이제 다들 아시죠? 이 하다 날리면 되는 거. 그렇죠? 그럼 뭐예요? 등록 입학. 너무 쉽죠? 그런데 멘트 하나 추가되고 아, 하다가 빠졌는데 영어로는 이게 들어가야 명사가 되는구나. 동사가 기본이구나. 이렇게 아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것도 그렇게 외우실 때 보탬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enrollment. 그러면 또 다른 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등록하다, 등재되다 할 때 admission이라고도 하죠. 자, 좋아요.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정말 이게 에세이 같은 거 쓰거나 할 때는 단어를 똑같은 걸 계속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정말 필요한 그 필수적인 단어 빼고는 그럴 때 이렇게 다양하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꼭 같이 외워두시고요. 다음 단어 볼게요. 마지막 열 번째는 achieve.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영어 단어를 잘 외우고자 하는 거죠. 그걸 달성하고 싶을 때 우리 achieve 하고 싶다고 합니다. 달성하다, 이루다. 이루다. 좋아요. 이루는 것과 관련된, 즉 업적, 성취한 것, 달성하는 것, 달성한 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chievement는 이렇게 명사가 됐는데요.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come. c가 두 개인데 제가 o를 accomplish는 뭐예요? achieve와 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 accomplishment를 쓰면 그렇죠. 이룬 것, 달성한 것, 성취한 것, 업적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죠, 여러분. 이거 A에 C가 두 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어를 오늘 멘트뿐만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단어 많이 배우셨죠? 바로바로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배운 10가지 단어 한 자리에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 1번은 enlarge. 자, large 해요. 크다. enlarge. 안에서 크게 만들어서 확대하다. 여기 있네요. 확대하는 것은 하다를 날리면 뭐다? 멘트를 붙이고 한국말 뜻은 하다를 날리면 확대, enlargement. enroll. 어딨죠? 등록하다. enroll에서 하다 빼면 멘트 붙이면 enrollment. 하다 빼고 등록. 아,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admission까지 같이 외우시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assign, 배정하다, 배치하다. assignment. 그렇죠. 바로 업무나 과제였어요. 과제는 homework, 업무는 chore. 따로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ornate입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이라는 오늘의 유일무이한 형용사였죠. 이렇게 형용사였는데 이것이 멘트가 붙어서 장식품이 되었어요. accessory가 되었어요. 다 명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advertising, 광고하다. 멘트를 붙이면 advertisement, 광고하다에서 하다가 날아가죠. 다른 뜻으로는 commercial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 다섯 개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세트에서 다섯 개 마무리해볼게요. 자, 6번 achieve, 이루다, 달성하다. 멘트를 붙이면 달성한 것, 업적. 그래서 accomplishment와도 쓸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는 조금 달랐죠? to boil라는 fervor이라는 그 라틴어였어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또 특이하게 혼자 라틴어였기 때문에 외울 수 있죠? 얘만 동사였습니다. ferment, 발효시키다. 자, 발효가 되다라는 뜻도 쓸 수가 있겠네요. 스스로 발효가 되니까, 그렇죠? 일단 제가 놓아야 되니까 시키다가 나올 수도 있고. 자, 8번, adjust. 수정하다, adjustment, 수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건 adjustment라고 합니다. 좋아요. 9번 instruct는 뒤에 instruct의 t 빼고 instrument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구, 악기였고요. 자, 마지막 treat는 다루다, 다루는데 잘 다루면 치료가 돼서 medication이 되더라. treatment. 이렇게 10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OX 퀴즈인데 준비되셨죠? 바로 다 만점 받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enlargement입니다. enlarge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자, 확장. 3, 2, 1. 자, 맞죠, 여러분? 일단 품사, noun 확인하셨고요. 그쵸? enlarge. 확대하다 라는 뜻이니까 확대, 확장 다 되겠죠? expansion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advertisement. advertise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광고. 3, 2, 1. 네, 맞죠? 동의어로 뭐가 있었죠? commercial 있습니다. 그래서 CMCM 하면은, 아, commercial구나.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죠? 자, treatment. treat는 다루다라고 생각하고 뜻을 둥글게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논의하다. 3, 2, 1. 네, 틀렸죠? 이거는 일단 명사도 아니고요. 그쵸? 치료. 라는 뜻으로 쓰시면 좋겠죠. 치료나 처치. 치료도 알고 계시면 또 곤란하니까, 그쵸? 꼭 다른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입니다. adjustment. adjust는 modify와 같은 뜻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조정. 3, 2, 1. 네, 맞죠? 조정이 고치다라는 그 조정입니다. 그, 옛날에 무한도전에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탄 그 조정이라 생각하시면 당연히 X였겠죠, 그쵸?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배운 거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맞죠? 자, 5번입니다. ornament. ornate에서 왔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의 유일무이한 형용사였습니다. 앞에 있는 단어 중에서는. 장식하다. 3, 2, 1. 네, 틀렸죠? 오늘은 뭐가 나와야 된다? 그 ferment 하나 빼곤 다 명사였다. 장식품이어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섯 가지 OX 퀴즈를 풀어봤는데요. 다 맞으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혹시 하나, 두 개 틀리신 분들은 아쉽지만 조금만 더 공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꼭 복습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suffix는 뒤에 meant. 아주 흔하지만 규칙을 잘 발견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잘 정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명사는 99.9%, 동사는 아주 가뭄에 콩나듯 하나 둘 나온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Goodbye.